아, 안녕하십니까. 윈드 브레이커죠. 루시드 격설 가고 싶다고. 지금 못 가요? 루시드 격설? 왜 무릉이 몇 층이길래? 무기력이 너무 약해서 그러나? 안 돼요. 지금 무릉할 그런 시간 없어. 무릉 몇층 나와요? 무릉 몇층 나오는데 아직도 못 가? 수공이 너무 약한가? 딱 봐도 그거밖에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 40장승 된다고? 근데 왜 루시도 못 가요? 이유가 뭔데? 이거 15퍼까지 나와요. 한번 돌려보세요. 여유 되면. 아직 명성치도 많고. 글쎄요, 저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레벨업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캐릭마다 다 달라가지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루시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2.5까지 대여 껴준다고? 무릉 44층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릉 45층 깬다고 하고 들어가요. 나는 45층 깬다고 들어가십시오. 2.5라 그래. 아, 해결 벌써 끝났나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바이퍼 2점이거든요? 아, 근데 나는 무기류가 아무래도 쌍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 이게 보통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2점 이스탯이거든, 바이퍼? 근데 제가 무료 아마 45층까지는 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랑 차이는 딱 그거밖에 없어. 스탯은 비슷하거든. 공격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저랑. 스탯은 비슷한데. 주스탯을 올리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은 간단해. 이거를 덱덱덱으로 바꿔, 있자고. 아, 깔끔하네. 바로 2.5 되죠? 덱을 2.5까지 올리고 싶다. 2.5까지 올려야 돼? 2.5. 하트 유니크는 안 돼. 2.5? 2.5라. 요새 주스탯보다 그냥 무릉 충수보고 가지 않나요? 여기서 스탯 올리려면은 어쩔 수 없는데 큐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편법 써. 덱 최대한 6일로 끌어올리고 2.5 가야 돼? 아, 사실상 큐브밖에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다. 그지?
그러게요. 공작을 했어요. 주은작을 했어요. 아주, 아주 안 이러냐고. 다 비슷해? 어. 키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 키오 뿐인 것 같아. 펫을 사가지고 펫 증폭작 어때요? 펫 증폭작 하고 아 큐브밖에 안 떨어오른다 딱히 뭐 땡기는 게 별로 없네. 딱히 떠오르는 묘수가 없는 것 같아. 큐브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유니크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코스모스링 130%가 쉽나요? 18%면은 21% 띄우기도 힘든데. 차라리 여기에 큐브 때려박을 바에 130%를 가져오는 게 더 낫지. 맞아? 차라리 이거 130%로 가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잠깐. 대강 봐봐. 63 플러스 주스탯 12%. 얼마 올라요? 만 정도 오르나? 그러면은 주스탯이 스탯이 여기서 12%요. 한 25,000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이것만 30% 달면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얘네들은 별로 안 움직일 것 같고 마이스터링이 그나마 제일 싸잖아요. 그죠? 아님 숄더? 이 두 개가 맞는 것 같아. 난 이거 했을 것 같아. 그냥 사와요. 이거 마이링하고 마이숄더 사. 차라리 그럼 사면 되겠네. 아, 30% 넘네. 27% 지금 들고 있는 거 팔아서 돈 못해서 이거 하나 사고. 오케이, 이거 사면 딱 깔끔하게 끝났네. 두 개 움직이면은 바로 마이스터 링보다 숄더가 더 싸네. 마이스터 숄더 저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하면은 깔끔하네요. 두 개 들고 오면 한 25,000은 그냥 넘길 것 같아. 딱 두 개 각 나왔어. 마이스터 이어링? 이어링도 나쁘진 않지. 이어링은 메모리 없는데? 21%밖에? 9, 4 별로 안 올라요. 8%밖에 안 오르네. 근데 뭔가 이거는 덱
놀공원장 막 그런 거 돼 있는 것 같다. 17이 기본이잖아, 34에. 어, 이거 괜찮다. 두 개? 어, 들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잼스 돈으로 돈도 받고. 제동목 한번 해주고. 뭐야? 1800만 원이야?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십니까? 팬던 두 짝 임시용인데 팬턴? 팬던? 팬던이 뭔데요? 팬던트? 아, 도미를 바꾸고 싶다고? 나는? 아, 저는 별로예요. 그냥 마이스터링, 마이숄더, 마이링 이쪽이 더 날 것 같은데? 스탯이 목적이면은 이쪽이 더 날 것 같아. 오늘의 장점이요. 모든 걸 다 가졌죠. 하지만 데미지를 잃었습니다. 피방놈이 괜찮은데? 좋은 것 같아요, 피방놈이. 크리도 올려주고, 게이득인 것 같은데. 피방놈이를 움직이겠다. 도미를 움직이시겠다고. 아. 도미 비쌀걸? 숄더나 이쪽보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수공은 많이 올라가네. 도미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오, 도미도 괜찮네. 도미도 나쁘지 않고 숄더도 괜찮네.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둘 다 나쁘지 않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무령 차라리 층수로 45층 깬다 그래. 현적 좋죠. 하지만 큐브하고 아예 추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아니 세트의 변화를 주거나. 움직일 건 별로 없어. 추업이나 세트의 변화를 주는 수밖에 없죠.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